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했고 특히 코스닥은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장중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달 말까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근 기자. 네, 오늘 국내 증시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장 막판까지 하락폭을 넓혀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장중 코스닥 150 선물 가격과 현물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코스닥 시장의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매도 호가 사이드카를 발동한 건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입니다. 결국 코스닥 시장에선 1234개 종목이 하락했고 코스닥은 7.46% 떨어지면서 지난 2011년 9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한 1946.98에 장을 마쳤는데요.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장 급락에 대해 일본의 경제 보호과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합니다. 대외 리스크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환율 상승이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년 7개월 만에 1200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한 증권사 연구원은 연초 1100원 초반에 국내 증시에 투자한 외국인이 환차손을 감소하면서 한국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며 외국인 매도와 함께 신용 융자 잔고가 감소해 수급이 수급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내 제조 전자기기 업종이 2거래일 연속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일각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조치인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 달 말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실제로 실행하는지 또 제외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오는 23일로 예정된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도 주목할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